과거의 잘못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하여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찬 새 출발을 하세요. 인생은 지금부터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무엇이 두려우냐? 기죽지 말자. 시작은 지금부터야. 바람이 불어오면 스치면 되고 구전비 내리면 맞으면 되지. 무엇이 두려우냐? 기죽지 말자. 인생은 지금부터야.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등에 앉아서 소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사자성어로 기우며구 기우며구 나합니다. 미국 뉴저지의 어느 작은 학교에 26명의 아이들이 허름한 교실 안에 앉아 있었다. 이 아이들은 저마다 그 나이 또래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마약을 상습 복용했고 어떤 아이는 소년원을 재집같이 드나들기도 했다. 심지어 어린 나이에 세 번이나 낙태를 경험한 소녀도 있었다. 이 교실에 모인 아이들은 하나같이 부모와 선생님들이 교육을 포기한 아이들로 말 그대로 문제아들이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앞으로 2반을 맡게 될 베라 선생님이었다. 수업 첫날 그녀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학교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웃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다. 다음 세 명 중에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칠판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A.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두 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긴다. B. 두 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된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며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다. C.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이며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즐긴다.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만장일치로 C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절대적 잣대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세 사람은 모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A는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B는 영국 제1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 C는 수천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아돌프 히틀러예요. 순간 교실에는 알 수 없는 침묵이 흘렀다. 베라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해주는 건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니까요.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의 운명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훗날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며 미래를 창조해 나갔다. 어떤 아이는 심리학 의사가 됐고 어떤 아이는 법관, 비행사가 됐다. 그 중 반에서 가장 키가 작고 말썽쟁이였던 로버트 해리슨. 로버트 해리슨 이란 소년은 현재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촉망받는 경영인이 됐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그 사람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그저 실수일 뿐 평생을 따라다니는 오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날 소등을 타고 앉아서 소를 찾는 어리석음의 헤매었던 경험을 돌이켜보고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내일을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아무리 가난하고 나약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도 적어도 하나쯤은 누군가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장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과 장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움과 경험을 통해 후천적으로 축적된 재능도 찾아낼 수 있는 안목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